박수현 KB증권 신흥시장팀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아유, 제가 듣기로는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는 처음 출연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처음 인사드리네요. 예. 왜 이제서야 오신 겁니까? 그러게요. 제가 그동안 좀 그 많이 방송에서 찾아뵀는데 이렇게 또 직접 뵈니까 네. 영광입니다. 네. 딴 프로만 많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역시? 저희 방송도 자주 출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아니, 사실 저희가 또 저희 월요일 순서에도 중국 이야기를 이제 홍록기 위원님하고 김경환 네. 위원님 이렇게 두 분 주로 모셨는데 네. 아, 또 우리 새로운 시각을 오늘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릴 게 뭐 오늘 이제 뉴스에도 조금 많이 회자가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상해까지 봉쇄가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단기적으로 봐야 될지 또 이거에 따른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코로나 이슈는 사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조금 엇박자를 가고 있는 거는 있어요. 중국이 제일 먼저 코로나가 발생지였긴 했는데 그 뒤에 방역을 잘했다라고 해서 확진자를 확 잡았다가 지금 동계올림픽 전에 또 제로 코로나를 강하게 가다가 아까 마침 바로 직전 순서에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중국의 GDP 성장률을 생각보다 높게 잡아가지고 네. 더 이상 제로 코로나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면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조금씩 넘어가려고 하는 이 과도기에 생각보다 홍콩 그다음에 본토로 이제 확진자가 확 너무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2주 전에 중국이 전국 기준으로는 방역 그 기조를 완화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차트 보시면 조금 더 보시기 편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게 순서가 조금 달라가지고 네, 차트 띄워주시고요. 네, 오늘 자료는 다 저희 게시판에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네.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근데 조금 깨져 있네요. 죄송해요. 여기 옆에 변경 전, 변경 후라고 해서 제가 정리한 차트인데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중국이 원래는 최초 확진자를 판별하는 이 과정에서 무조건 PCR 검사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2주 전에 이거 자가진단 키트로도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로는 경증 환자든 중증 환자든 무조건 입원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굳이 경증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그냥 전문 시설에 가도 된다. 마지막으로는 원래는 자가 격리를 시설에서 나와서도 무조건 2주를 했어야 됐는데 요거를 1주일로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들이 확 살아났었는데 생각보다 확진자가 너무 빨리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일부 지역과 선정같이 그러니까 팍스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또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역할하는 기업이 생산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고 상하이는 뭐 공급망에서도 그렇고 특히 물류망에서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의 우려가 또 오늘 다시 불거지는 이슈가 나타났는데 왜 중국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느냐 질문을 많이 주세요. 이건 우측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돼요. 중국이 생각보다 부스터샷, 이 추가 접종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40%가 채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왜 이렇게 2차 접종까지는 생각보다 비중이 높은데 부스터샷 비중이 이렇게 낮냐. 요 시점이 미묘하게 올림픽이랑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전에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의료시설 자체에 모이는 것도 중국 정부가 경계했어요. 이 행사는 그래도 잘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뭐가 있었냐면 양회가 있었어요. 근데 양회가 아시겠지만 중국의 각 지방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수도로 모이는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으로 인구 이동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실 제로 코로나를 계속해서 좀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사실 부스터샷 비중을 빨리 높이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좀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 방향으로 잡아서 가자니 경기가 또 걱정이 되고 또 반대로는 부스터샷이 이렇게 비중이 낮으니까 일방향으로 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중국이 이게 똥타이라고 얘기하는데 동태
방금 뭐 이상한 얘기 하신 거 아니죠? 냄새 나는 얘기를 하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동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네. 말로 번역을 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이게 유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딱 잘라서 정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뜻인데 네. 이 단어를 정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써요. 원래는 제로 코로나 단어를 그냥 딱 박아서 썼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산시설 같은 거는 적어도 좀 굴릴 수 있게 해줄게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쉽게도 상하이는 지금 좀 지역을 나눠가지고 생산시설도 지금 일부 락다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전은 다행히 지금 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생산시설도 좀 충격은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처럼 전방위적으로 봉쇄를 막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생산시설 같은 걸 좀 고려해가면서 최근에 시진핑 주석도 양회 얘기하면서 그 실제로 기조연설 같은 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코로나 방역은 해야 되는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줬거든요. 그래서 큰 틀은 위드 코로나를 가고 싶어 하는 건 맞는데 부스터샷 때문에 지금 조금 머뭇거리고 있다. 이게 그래서 부스터샷이 언제 올라오냐. 보통 저희가 이게 1, 2차 올라오는 속도를 감안해 보면 4월 한 중순쯤 되면 그 정도 비율은 50% 이상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정부가 5.5% GDP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림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1월 달부터 중국 제로 코로나 할까 봐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전 느낌이 그거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조 공장 풀어주는구나 하면서 조금 안심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콘 공장을 돌리게 하더라고요. 저는 폭스콘 공장 멈췄으면 이거는 글로벌리하게도 굉장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다. 공급 적자 또다시 일어나면서 했는데 의지는 분명히 보이죠. 이번에도 상하이도 옛날 같았으면 전면 셧다운 아니겠습니까? 4일 나눠서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조금 다른 느낌 저는 봤는데 어떠셔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옛날처럼 딱 단칼로 이렇게 물을 딱 반쪽에서 하듯이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진 않고요. 최소한의 해야 될 것들은 하되 경제에 미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하는 방역 기조를 지금 좀 가져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말로는 대놓고 위드 코로나라고는 못하지만 이거를 좀 전 준비하는 지금 사전 과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천만 단위의 천만 명 단위의 확진자와 백만 명 단위의 사망자가 나오는 걸 허용할 수 없을 걸이라고 보는 분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미크론 현재 한국에서 퍼지는 정도 수준이면 중국에서 퍼지면 뭐 당연히 수천만 명에서 사망자는 수백만 명. 이 이르게 될 터인데 그때 굉장히 중국이 아무리 봐도 이번에 뭐 미국하고 협의하는 것도 보면 언제든지 뭐랄까 명예를 선택하지 실리를 선택하지 않는 나라인데 과연 그걸 견딜 수 있을까? 그 치욕적인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중국을 보면 사실 되게 힘든 부분이 이 숫자를 얼만큼 신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저도 스스로 분석을 하면서 되게 많은 저한테도 스스로 물어보고 이렇게 고민이 많기는 한데요. 중국은 코로나 확진자를 발표할 때 무증상자를 포함하지 않고 발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작게 보이고 좀 줄어드는 것처럼 일부 보일 때도 있지만은 무증상자를 합치면은 좀 규모가 사실 작지는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숫자는 되게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얼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볼 때는 이 증분으로 봅니다. 어제 대비해서 오늘 몇 프로 늘었는지 그리고 내일은 또 몇 프로 느는지 요거를 보고 지금 좀 심각하구나 아니면 괜찮아지고 있구나를 보는데 최근엔 좀 등락이 있지만 그래도 늘어나는 모습은 맞기는 해요.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고 다만 중국 정부가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뒤에 더 말씀드릴 내용인데 경기 부양을 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경기 부양 중에 중요한 건 지난달에 우리를 배신했던 LPR, MLF 금리 동결을 이번에는 풀겠죠? 실제로 4월 달에도 중국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중국이 양회 3월 달만 알고 계시는데 분기에 한 번씩 하는 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정치국회의라고 해서 그 분기가 끝나고 다음 달에 해요. 그래서 4월 달에 하는데 이때 3월 양회했던 기조를 이어가던 해가 있고 여기서의 포인트를 오히려 좀 뒤집는 해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3월 양회 때는 사실 코로나가 이 정도까지 늘어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4월 초에 해서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조금 그래도 보수적인 톤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치국회의에서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달에 정치국회의 하고 바로 지준율을 내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금리도 내리고 했었는데 이런 조치가 저는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마침 또 이번 주에 제조업 PMI도 나오는데 30일, 31일 날 이제 통계국 거랑 차이신계 나오는데 요게 생각보다 숫자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정치국회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좀 지준율이나 금리 중에 하나 정도는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전 충분히 버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나고 경제 지표도 안 좋은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한참 막 하락 떨어지다가 좀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뭔가 정책에 대한 대응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중국은 아무래도 이 행정적인 개입이라든지 아무래도 일당 독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정책에 좀 집중해서 보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제가 첫 번째로 준비했던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 3월 16일 날 갑자기 시장이 급등하긴 했습니다. 이때 류허 부총리가 갑자기 금융시장 안정회라는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줬는데 여기서 핵심이 일단은 경기를 보면 명확하게 통화정책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 문구를 딱 박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나 지준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때가 시장이 급락을 15일까지 보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개입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었고요. 이게 옛날에 2015년도에 중국이 급락했던 당시를 기억해 보시면 그때도 비슷한 패턴이긴 했습니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나서 시장 개입하고 이제 언급을 하고부터 그때 뭐랬냐면 정부가 시장 안정화 기금 같은 거 고성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이런 그 증권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 증권금융공사라고 하는데 이런 공기업들이 실제로 출자를 해서 주식시장에 이런 투자를 하는 그래서 밑을 이제 하방을 받쳐주는 이러한 조치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금리 지준율을 계속 내렸고. 이런 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유사한 좀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일부 있고요. 실제로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긍정적인 건 맞죠. 그리고 시장이 이후에 좀 반등하긴 했는데 문제는 정부가 실제로 정말 중국의 모든 시장에 관심이 있는가 이거는 좀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만 챙긴다는 거죠. 네. 이건 뭐냐면 중국을 이제 투자하실 때 보통은 본토, 홍콩, 미국에 있는 중국 주식 이렇게 세 덩어리로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홍콩이랑 미국에 있는 중국 주식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작년에 아주 최근에도 진짜.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뭐랄까 이게 바텀피싱 전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가 매수 들어가도 되는지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긴 합니다. 네. 투자자분들한테. 근데 저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에 있는 문구 중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뻔한 얘기들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기관은 당연히 투명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계속 제고시키기로 노력하겠다. 이거 뭐 말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말들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플랫폼 기업과 ADR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정부가 안정화하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 이렇게 액션 플랜이 여기에 하나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게 수요일 날 나온 이제 조치인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 홍콩은 항생테크 지수라고 플랫폼 기업이 한 80% 비중인 요 지수가 20% 넘게 빠진 날에 정부 개입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요 직전에 15일 날 본토 증시가 5%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본토가 빠지니까 정부가 개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본토에 있는 사실 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홍콩이랑 미국에 있는 중국 주식들 때문에 본토가 빠지니까 개입을 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조금 더 연결해보자면 홍콩과 미국에 있는 중국 주식들이
본토로 이전 산장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그때쯤 돼서야 저는 이제 바이더딥, 아 이제는 좀 저가 매수로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중국이 그래서 북경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북경거래소를 지난해 설립하면서 강요에 보면 거기에 주요 미국에 있는 이제 중국의 빅테크들을 이전 상장할 계획이 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항생테크가 이게 또 ETF 종목도 있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또 우리 투자자들 ETF 하시는 분들은 약간 많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말씀이 딱 약간 뼈 때리는 말이네요. 이 본토 시장에 영향을 주면 그건 대응을 하는데 홍콩이나 미국에 상장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케어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나 이런 거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미국에서는 또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상장 폐지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네. 이쪽도 계속 뭔가 안 좋은 뉴스들이 상당 기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네. 일단은 홍콩이랑 그다음에 미국의 집 압박 이게 이중고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플랫폼 기업은 홍콩에도 상장되어 있고 미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홍콩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에 중국 국가보안법이 홍콩에서 이제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그때도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것도 많이 나갔는데 제가 중장기적으로 그때부터 홍콩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반이 뭐냐면 자세히 살펴보면 홍콩에서의 GDP 기여도나 특히 여기는 무역이나 이런 것들 비중을 따져보면 글로벌에서 받는 이 어떻게 보면 지원보다는 본토에서의 받는 지원의 이 힘이 훨씬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내에서 이 수급도 여러 주체들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 강구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본토에 있는 자금이 홍콩에 들어오는 거 여기가 개입하는 영향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홍콩의 중국 종목들이 상장된 배경 자체가 홍콩은 이제 그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랑 패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외화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용도였는데 지금은 본토 시장이 점점 개방을 하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본토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굳이 홍콩을 활용할 필요도 없고 홍콩을 중국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면 홍콩이 굉장히 공공해질수록 그들이 힘들어질수록 본토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토에 있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홍콩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그다음에 이런 주식시장들,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약화되는 게 결코 나쁜 그림이 아닙니다. 약간 홍콩을 계륵처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 본토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은 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고 그러게. 그렇게 해서 중국 정부의 그 의도가 잘 성취가 될지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기록적인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중국 당국에서 도대체 이거를 위기로 느끼는 건지 문제로 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빠져나가는 거 보고 유어 부총리가 그 느낌을 보고 얘기를 한 건지 좀 궁금하는데 혹시 그런 관련 코멘트가 있을까요? 근데 채권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네. 유출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차트를 준비했는데 차트를 보시면 우측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돼요. 이게 외국인이 중국 유한화 채권을 매수하는 규모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2월 달엔 조금 이 바가 낮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YOY 그로스를 보면 여전히 40%대로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러니까 1월 대비해서는 줄어든 거는 맞는데 저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줄어들 건지 아니면 이 정도 그로스는 30%대 정도는 유지를 해줄 건지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많이 판 건 거의 본 적이 없는 수준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이게 저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엮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게 블락화 구분과 더불어서 이거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시그널인가 하고 계속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걱정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블락으로 만들고 유럽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블락을 구분해서 뭔가 작업을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눈치챈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망쳐 나오는 과정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물론 뭐 단기의 유출을 보고 뭐
큰 봉 하나만 보고 결정을 할 수는 없으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아무 코멘트가 없는 걸로 봐서는 중국 당국은 그런 위기감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중국은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이 명예 앞으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방향성 이런 거를 과실을 이렇게 막 인정하지는 않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스스로 지금 칠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은 안 하지만 저희가 이제 눈에 보여지는 거는 칠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는 맞고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중국 위안화 자산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유한화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 최근에 약세죠? 최근에 좀 약세긴 한데 네. 히스토리컬리는 강세죠? 그렇게 네, 그렇죠. 약하지는 않습니다. 1년 내는 최강세였죠. 달러가 더불어서. 네. 그리고 네. 실제로 좌측에 CIPS라고 하는 차트를 제가 또 정리해놨는데 이게 스위프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이 만들어낸 글로벌 무역결제 시스템이에요. 네. 이거는 유한화 베이스로 결제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조금 래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최근자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실제로 지금 가장 최근까지 나온 데이터 기준으로는 꾸준히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원화로 환산하면 거의 4천조가 결제가 됩니다. 분기의 단위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얘기한 것도 보셨겠지만은 네. 원유 결제. 네, 원유 결제 일부를 유한화로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CIPS 결제 규모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원유 결제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기 그러겠죠?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 파국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 얼라이언스가 명확하게 갈리면서 거기서의 저희의 역할을 좀 봐야 되는 건지 이거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유한화 자산을 여기서 달러에 좀 대항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역할이 강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런 얼라이언스는 아주 끔찍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 있죠. 저희 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든 고민을 해야 될 수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특히나 각 국가들 입장에서 스위프트에서 이제 러시아가 배제가 되면서 누군가 또 배제가 돼서 이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도 대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러면 결국 대안은 CIPS밖에 없습니다. 네, 달러 다음으로 사실 무역결제가 많이 되는 건 유한화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유한화 자산을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유 중국 안 되겠네 이렇게 접어야 되는 건지 굳이 두 가지를 좀 나눠보자면 그래도 앞에 있는 이 1번에 조금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채권도 팔고 나간 게 2월 달엔 맞지만 이 늘어나는 규모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이거 이외에 제가 여기에는 지금 차트를 못 그려드렸는데 FDI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특히나 지분 투자 형태로 들어오는 자금은 계속 순유입되고 있어요. 물론 채권만큼 강하지는 않은데요. YOY로 15%에서 20%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근데 주로 뭐다? 미국계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에도 보셨겠지만은 뭐 골드만삭스나 크레딧 스위스 이런 쪽이 중국이 제조업 다음으로 금융사들도 100% 이제 조인트 벤처 없이 네. 본인들 지분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게 풀어주고 있어요 제안을. 제가 궁금한 게 그 부분인데요. 네. FDI가 보통 그동안에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네, 네. 뭐 이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사들이 이제 100% 지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쫙쫙쫙쫙 들어가는데 이번에 FDI가 그런 금융 그게 발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융 쪽의 FDI면 전혀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미국의 자산가들의 돈을 땡기려고 들어가는 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업 FDI하고는 질적 성격이 너무 다르다. 이건 돈 뺏으러 들어가는 거지 투자하려고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혹시 그 발라지나요? 그게 좀 래깅이 좀 굉장히 뒤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그것도 세그먼트가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중국은 자금을 넣는 건 편한 나라인데요. 엑시트하기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관점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억지로 수문을 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외국계 자금들을 받아들인 국가와 중국은 사실 억지로 열었다기보다는 조금씩
들어오고 싶으면은 뭐 요만큼의 라이센스, 뭐 이 기준 부합하면 우리가 열어줄게. 요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또 자금이 들어가면 나가기 어렵다라는 거를 외국계 기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포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글로벌 IB들이 아무런 개선 없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중국 내에서의 어떤 투자나 기회들을 결코 나쁘게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제가 중국을 오래 봤다 보니까 조금은 중국에 이런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숫자를 보면 FDI는 늘어나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유한화 채권도 2월엔 줄었지만 추세적으로는 사실 지난해 대비해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고 이 큰 배경은 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중국이 글로벌 채권 지수에 유한화 채권이 편입이 됐어요. 네, WGBI. 그러다 보니, 네. 그래서 중국은 사실 이 채권 매입세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단기 그림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밸런스를 계속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 자금이 좀 늘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본토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은 유한화의 어떤 뭐 중장기적인 강세 흐름, 단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를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 최근에 그 금리를 두 번, 세 번 내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효과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경기도 뭐, 반등하는 것 같지도 않고, 5.5% 달성도 안 될 것 같고, 그 뒷배경 중에 하나가 과연 부동산 꽉꽉 막아놓고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고, 실제로 지금 그, 뭐야, 경매로 넘어가는 게 수백만 채 단위로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부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정도로 부동산을 시장을 포기하고 과연 5.5% 달성이라든가 뭔가 회복이라든가 또 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부양은 조금 단기적인 그림과 중장기적인 그림을 나눠서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국 경기랑 부동산을 연결해서 많이 보시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시작점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부동산을 중국 정부가 과연 왜 규제했는가?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 크게 주시는 분들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과열로 가다 다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네.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중국의 3대 투자 지표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제조업, 인프라, 부동산. 근데 중국은 최근 1, 2월 달의 지표는 사실 좋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1, 2월 달은 계절적으로 투자가 안 일어나는 달이에요. 2월에는 춘절이 있고 춘절 직전 1월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생산과 투자에는 힘을 많이 쏟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1, 2월 달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랑 제조업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위로 치솟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계속 빠지고 있죠. 이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육성한다라는 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지준율을 내려도 이 돈이 다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이거를 현실화하기에는 너무 사실 벽이 높은 거죠. 근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정명령이라든지 정부의 액션이 굉장히 강한 임팩을 또 불러일으키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들어가는 돈을 막으니까 이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부동산을 규제한 건 말씀 주신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굳이 이 정도의 충격을 감안하면서 저는 그리고 정치적인 이익이 경제적인 이익을 항상 우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중국도 결코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시진핑이 올해 장기 집권을 당대회 때 10월에서 11월 사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부동산이라는 카드를 굳이 꺼냈을까? 부동산은 많은 인민들의 자산이 걸려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가계자산의 거의 70, 80%가 부동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쪽을 자극했을까? 결국은 본인이 앞으로 경기를 중장기로 최소한 10년은 장기 집권을 할 거거든요. 이 그림상 내가 지금 이 충격을 감수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제조업이랑 결국은 인프라 투자 안에서도 신형 인프라라고 제가 말씀을 뒤에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신형 인프라는 친환경, 디지털 인프라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제조업이랑 같이 갑니다. 이쪽의 부양과 육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패권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투자의 힘들이.
그래서 저는 부동산 규제를 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가 그러니까 서프라임이랑 많이 비교해서 보시는데, 이거는 안에서 문제가 골마 터져서 미국 정부가 사실은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간 거고요. 부동산은 정부가 이렇게 다 살펴보고 있는 항목들 중에서 아, 재무제표 문제가 좀 있고 부채비로 세 가지를 맞추지 네. 못하는 기업들은 대출을 안 해주겠다. 정부 스스로 만들어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면서 헝다 사태가 발생을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좀 답을 좀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은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를 본격적으로 뭐 하시는 건 당연히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부동산은 여기서 더 밑으로 가는 거는 좀 막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고용 때문에. 지금 1, 2월 달 지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반등이 나타났는데 유일하게 도시조사 실업률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것만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안 좋았습니다. 5.1%가 이제 컨센이었는데 5.5%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용은 조금 빨간등이 켜졌고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동안에 계속 기여를 해왔던 부동산 쪽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 신규 착공이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고용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동산 규제는 실제로 지난해 4분기부터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밑으로 가기보다는 저는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 이 돈의 힘들이 가는 거는 저는 제조업이랑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이 두 개가 중국 경기를 앞으로 이끌어가는 주축이 될 거다. 경기 부양도 이쪽에 집중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을 따지면 사실은 서비스업도 고용 효과가 굉장히 높으니까. 근데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공동부유의 개념상으로 보면 부동산과 궤를 같이 하면서 별로 풀어줄 것 같지 않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뭐 어떤 제재를 풀거나 이러지는 전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신흥 인프라나 이거 투자한다고 다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5.5% 달성하고 고용 다 달성하고 이럴 수 그러니까 있을까?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한 게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동산 쪽을 그렇게 끌어올리지 않고 그냥 플랫하게 놔두고 소비는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하면 어쨌든 간에 이거는 힘들 거고 그러면 올해 목표 성장률 5.5%를 말씀하신 것처럼 오롯이 제조업하고 인프라로 해야 되는데 이걸로 충분할까 싶기도 하고 이걸로 하려면 되게 과하게 푸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과정에서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어느 섹터가 수혜를 크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올해는 이 5.5%를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꾸준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양회에서 뭔가 큰 거를 하나 탁 터트려서 하나 보고 달리는 느낌이었다고 하면 중간중간 확인하신 그 발표하는 가이드라인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소비 관련된 것들은 크게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양회가 중국이 토요일 날 이제 중요한 숫자들이 다 나왔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이 많이 빠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5.5%라는 걸 어떻게 가겠다라는 그림이 투자자들 네. 입장에서는 안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는 일단은 정부가 접근하고 있는 거는 앞단의 투자, 소비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대적으로 부양을 하기 쉽진 않고 이 투자단의 힘을 끌어올린 거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중국 양회에 이번에 나온 숫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상치를 상회한 게 지방정부 특수채라는 겁니다. 네. 네, 이게 100%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에 이제 투입하는 돈. 이게 3.65조 위안으로 지난해랑 같은 레벨로 제시가 됐어요. 저희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감세. 감세의 네, 강도가 감세 네, 굉장히 지금 강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감세를 하는 주축이 어디냐면 여전히 제조업. 그리고 R&D를 활발히 하고 신형 인프라 카테고리 안에 있는 쪽.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이 플랫폼 기업 규제를 크게 지금 완화하고 있지 않은 배경 중에 하나가 여전히 좀 기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도권 싸움을 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중국이 메타버스 이런 쪽 산업 그냥 버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뭐 관심 없고 이쪽에서는 이 데이터나 여전히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육성할 생각이 없나?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실제로 공신부라고 중국의 이런 신형 인프라랑 연결되어 있는 정책을 많이 발표하는 기관에서 메타버스 육성 정책을 지난해 연말부터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쪽은 사실 중국 정부도 육성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플랫폼 기업들을 또 풀어져 버리면 여기서 중국 정부가 또 주도권을 못 가져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지금은 사실 이쪽을 크게 풀어주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언젠가 그 말씀드렸던 본토로 이전 상장이 본격화되는 그 시점부터는 중국 정부와 이런 민간 기업들이 협업하면서 메타버스 같은 산업들을 크게 키워나가는 그림들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요. 오히려 저런 중국의 정책이 미국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블록화의 어떤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인텔의 100조 원대 수준의 유럽 그 반도체 공장 설립 이런 것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했는데 유럽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는 GDP 80% 이상 수준까지 올라왔죠. 중국이 미국에.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니까 이제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힘을 합쳐서 한번 조져보자. 그리고 거기에는 그런 그 첨단 기술과 관련된 대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요즘 장을 보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중국도 이게 국산화라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좀 지난해부터 계속 화두긴 해요. 근데 저는 좀 의문인 게 과연 반도체에서 자립을 중국이 할 수 있을까? 미국의 도움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죠. 기술력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이 최소한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좀 준비 중인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거를 보고 대대적으로 중국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중국이 그럼 어떤 것부터 좀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그래도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동수서산이라는 걸 중국이 최근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제가 그 관련되어 있는 것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동수서산. 네. 무슨 뜻이죠 이게? 그게 동쪽에는 예를 들어서 인프라 그 저기 첨단 인프라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네 제가 이게 중국이 이런 사자성어 비슷한 것들 만들어내는 걸 좋아해요. 네. 근데 살살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좀 이해가 잘 되시긴 하는데 여기서 동과 서는 지역을 말합니다. 네. 동부 지역, 서부 지역을 말하는 거고 수가 데이터예요. 그리고 사는 계산,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부 지역은 아시겠지만 상하이가 있는 이 동부 연안 지역 이쪽은 인구 밀도가 높고 GDP 기여도도 당연히 높고요. 그러니까 다량의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어디선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해서 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이 동부나 중부 지역 쪽은 공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부 지역은 뭐 신장 위구르 이런 게 다 이쪽에 있죠. 공터가 많고 대부분 다 평지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구축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전력 공급도 원활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쪽에 데이터 센터를 대대적으로 지어서 이제 동부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해서 다시 옮겨가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크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컨셉 자체는 좋아요. 그리고 이 대대적으로 구축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원을 신장 위구르에 맞춤 태양광 패널이 인프라가 굉장히 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100% 재생에너지로 구축하겠다. 이런 전략이에요. 굉장히 그림은 좋고 이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원화 기준으로 매년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5년 계획이 많기 때문에 100조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좀 최근에 많이 론칭된 ETF긴 한데 과창판 ETF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 동수서산이랑 같이 연동되는 그림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과창판에 반도체 밸류체인들이 중국에 있는 것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사실 반도체 칩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인 거고 반도체를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세그먼트를 이 데이터 센터는 하이엔드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드나 로우엔드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건 중국의 화웅 반도체라고 하는 업체가 충분히 이 칩은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스토리는 아닌데 여기서 하나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로 아직 접근하시기엔 이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제가 말씀드린 모든 기술들이 궁극적으로 아웃풋을 내려면 ESS가 없으면 안 돼요. 네. 저장 장치가 없으면 불가능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중국은 ESS 기술력을 사실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하는 거니까 해외에 있는 뭐 어떤 유수한 기업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뭐 연간 얼마 정도 하겠다.
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이거는 좀 펀더멘탈로 접근이 가능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과창판 50도 최근에 급등 급락을 계속 이어갑니다. 시장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저희가 가이던스로 숫자를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관련되어 있는 컨셉들은.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정부가 중국 정부가 이런 걸로 큰 그림을 지금 좀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ESS 관련된 공급망들을 중국이 구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꽤 전개가 가능한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놀랍네요. CATL이 그렇게 배터리 셀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ESS가 안 돼요? 네. 좀 의외네요. 그 부분은. 진짜. 태양광도 인버터나 이런 쪽은 좀 강한데 저장장치 기술은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중국에 대한 투자가 세 덩어리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토, 그다음에 홍콩, 그다음에 미국 주식 상장된 거. 이제 각각이랑 전체로 했을 때 좀 투자자 관점에서 최근에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투자 전략 조금 마무리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이 그 고용 안정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용을 어떻게 안정할 것인가. 최근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3대 투자에서 인프라가 확 올라왔던 그림에서 그 세부적인 내역을 쪼개보면 신형 인프라보다 놀랍게도 구형 인프라가 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구형 인프라가 이제 도로, 철도, 수로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여기가 뭐랄까요. 중장기 먹거리에서는 좀 좋은 쪽은 아닌데요. 단기로 고용을 확 흡수하기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인프라 쪽은. 그렇게 해서 노동이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앞에 이제 철강 쪽도 말씀 주셨는데 이 구형 인프라의 낙후된 설비를 교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양회에서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안 됐는데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중국이 제가 중국 기준으로는 이 CSI 500이라는 지수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빨간색 선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최근 2년 동안 수익률을 보면은 올라갈 땐 더 위로 가파르게 튀고 빠질 때는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섹터가 굉장히 절묘하게 지금 시장 상황을 잘 방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구형 인프라랑 연결되어 있는 쪽,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 비중이 좀 있고요. 공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섹터는 또 친환경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재생에너지 쪽 밸류체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내에서도 단기로는 제가 단기랑 장기를 좀 나눠서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단기로는 고용 때문에 구형 인프라를 투자를 할 거고 중장기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디지털 인프라라든지 친환경 인프라는 무조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 두 가지를 같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고로 담고 있는 게 사실 CSI 500이 유일합니다. 지수 중에서는. 그래서 좋은 선택이고 중국 관점에서. 근데 글로벌 관점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어떻게 될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라고 갑자기 시황이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철강, 석탄 이런 쪽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이 보이고 이게 단기로도 반짝 좋아진다라고 하면 성장주가 또 급등하는데 그때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쪽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좀 수익률을 잘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지수로 저는 좀 접근하시는 방법이 중국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 지수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지금은 좀 구축하는 전략이 시장을 잘 방어하면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 홍콩보다는 본토. 네, 저는 홍콩이나 이제 미국 쪽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뭔가 살짝 반등의 기미를 볼 때 이렇게 치고 빠지는 건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게 연말 수익률을 바라보고 조금씩 사들이시는 전략은 맞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금들은 저는 오히려 만약에 좀 정리를 가능하시다고 하면 정리를 하셔서 본토 쪽으로 계속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실제로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시간이 부족해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뭐, MSCI 충분히. 차이나에서 여기 우측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MSCI 안에서도 놀랍게도 본토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그러네. 네, 본토, 홍콩, 미국을 합쳐서 100으로 MSCI 차이나가 형성이 되는데요. 보시면 본토가 2018년 3월 당시엔 0.3%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거의 1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글로벌 이런 펀드 플로우도 패시브 자금들도 주로 본토로 비중을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그림이 저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홍콩에서 비중이 빠져서 본토로 갔네요. 딱 그만큼. 네. 홍콩, 미국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홍콩에서의 아웃플로우가 좀 더 강했어요. 알겠습니다. 홍콩보다는 본토 증시를 투자 관점에서 노려라.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차분하게 말씀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박수연 KB증권 신흥시장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